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공포감이 다시 한번 엄습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불독이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으로 더 독하게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도, 우리의 시군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또 이 가운데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불만을 독하게 파헤쳐드리기 위해서 불독 오늘 두 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도둑 잡아라의 이상석 사무총장 그리고 MBC 경남의 장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라고요? 네, 총장님. 아, 저도 비밀이죠. 아니,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린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궁금증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에 시작해서 2020년 12월에 끝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타임머신도 아니고 뭐 계속 뭐 투지를 잡고 있으니 사람도 일어나면서 오타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공식 문서인데 이렇게 저 서류를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서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위치가 여기. 여쭤보는 거죠. 10억이라고 돼 있어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참 이상한 눈을 보는 거야. 이거 다 이거 계속 그러니까 뭐 화가 나는 거라. 화내실 사안이 아니고요. 성무원은 서류로 이야기하는지 무슨 말로 한답니까? 서류 나와서 여쭤보는 것이죠. 말을 믿겠습니까? 서류를 보는 거죠. 함양군은 지난달 8일부터 열린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 사업안을 제출합니다. 오도제 단풍경관 조림 사업과 연계해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숲을 조성하고 테마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약 21만 제곱미터에 60억 여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안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여럿 발견됩니다. 2019년 부지 매입을 위해 사업비 약 10억 원을 집행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첨부 자료에는 균특 전환 2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 제출한 사업 단원은 국비 25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같은 내용이 두 차례 표기됐고 사업 착공 및 준공은 2021년 9월부터 2020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타라고 해명합니다. 이게 타임머신도 아니고 뭐 2021년 9월에 시작해서 2020년 12월에 끝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선생님 이걸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이과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공식 문서 같은데. 그래 이게 시험에 이제 언론관 작년에 이걸 작년에 심의를 받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우리 원래 보면 결제에 오면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그냥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 문서인데 이렇게. 하지만 오타라고 하기에 도저히 이해 못할 대목도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사업부지 매입부터 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이후에 하겠다거나 옥녀샘도 오타라고 해명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끌렸다니까 뭐 일이 안 될까 하면 꼬이는 경우도 있고 오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터지고 갔는 건 뭐 정말 아니 초심을 계획에 청준샘이라고 원장님 말씀하신 게 저게 속인데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이 오타만 계속 뭐 터지고 잡고 있으니 아니 덮어쓰기 하다가 본심이 나와버렸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아니,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서류로 이야기하는지 무슨 말로 한답니까? 서류가 나와서 여쭤보는 것이죠. 틀린 것은 네, 두 분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옥녀샘이었습니다. 뭐 트집을 잡는다 이런 말도 했었고 또 오타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안 첫 페이지에 보면요. 청춘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춘샘을 네.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데 중간 정도 내용에 보면 옥녀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함양군 공무원은 이 청춘샘으로 적어야 되는데 옥녀샘이라고 잘못 적은 오타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오타하면 이제 옥녀샘이면 빠르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 뭐 온영샘, 뭐 옥녀샘 이렇게 되는 건데 옥녀샘, 청춘샘하고는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BC를 표기할 때 영어의 N으로 표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 N으로요? 네. 근데 MBC를 KBC나 KBS라고 표기해놓고 오타라고 그러면 예.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있겠는지. 아무튼 장기자가 보기에 옥녀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양군이 지난해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함양군수가 직접 지시한 사업입니다. 변광새 옥녀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안에 옥녀샘이라는 세부 사업 명이 있습니다. 이 취재하면서 함양군이 올해 추진하는 이 시크릿 청춘 정원 사업, 그리고 지난해 무산된 이 변광새 옥녀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이 마치 오버랩되면서 연관성을 이게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준비한 영상 보면서 얘기 풀어나가겠습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초 함양 오도제 일원에 변광새 옥녀 테마파크를 짓겠다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판소리 변강쇄전의 배경이라고 함양군이 주장하는 곳인데 당초 계획한 사업비는 무려 980억 원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 순위 181위인 함양군이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책정하자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변강새 옥녀 테마파크는 결국 지난해 말 무산됐습니다. 올해 들어 함양군은 변광새 옥녀 테마파크 예정지 바로 옆에 시크릿 청춘 정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함양군 공무원이 오타라고 밝힌 옥녀샘은 변광새 옥녀 테마 공원에 포함된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함양군은 두 사업은 전혀 다르다고 해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그 작년에 이제 변광새 옥녀 테마파크를 네.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해당 지역에 했다고. 아니 그게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오도록 네. 하시더라고. 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변광새 옥녀 테마파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작년도에 제 그 기본적으로 이반정부 농민식품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단계인데 이게 뭐 오해의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함양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업 예정지에다 똑같은 이름의 세부 사업명 때문에 시크릿 청춘 정원은 무산된 변광새 옥녀 테마공원의 후속 계획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업 예정지의 위치도 비슷하고 그리고 둘 다 옥녀샘이 등장하는 사업인데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것보다도 일단은 함양군의 재정 자립도 순위가 거의 하위권이었는데 사업비가 980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전국을 다녀봅니다만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함양군의 예산이 1년에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000억을 들여서 저기를 개발하겠다? 그럼 공무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실제로 함양군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 더 놀라운 건 한 12일 지나니까 이게 한 140억 정도로 줄어버리거든요.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갈 것을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걸. 이건 주먹구구식 행정이었고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모두 다가 돼야 될 이유 100가지를 만들어서 추진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는 거죠. 교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지나가다 퇴근길에 야 저거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침에 해야 될 100가지 이유가 책상에 올라오는 거 일반적인 겁니다. 그 표본을 지금 저는 함양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상당히 큰 대형 사업이었죠. 애초에 1000억이었으면. 예. 그러면 주민들 공청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 기초 공사부터 거의 부실한 상황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작년에 무산된 사업과 올해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 새로 조성한 사업이 닮아 있는 부분이 꽤나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뭐 세부 내용 가운데 옥녀샘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아까 화면으로 잠깐 보셨지만 이 사업 부지가 도로 하나를 두고 이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후속 작품, 후속 뭐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렇게 좀 문제점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두 분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특히 이 총장님은 현장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아 저게 TV 광고에서 나온 지리산 가는 길이구나. 아, 네네. 그걸 처음 봤습니다. 실물로는. 그래서 놀랐고 또 하나는 그 지리산 가는 길에 불법 시설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광새 옥녀묘 저 올라가는 밑에 부분 보면은 불법 시설물과 불법 건축물, 그다음에 특혜 의혹이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걸 봤거든요. 이건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천에도 보면은 이제 예.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렇게 막아놔서 물기를 막아놓은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철로 여기서 이렇게 좀 수문까지 만들어놨죠. 막으면 거기가 수영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한 그런 부분이어서 불법 시설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많은데 시크릿 청춘 정원 사업이 올해 추경에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그 저런 부실한 자료가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군의원들이 당장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추경에서는 저 사업이 이게 실패했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요. 이 시크릿 청춘 정원 사업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용역 계약은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 용역 계약 맺은 게 제가 보니까 1,629만 원이나 되는데 예. 시크릿 청춘 정원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업 예컨대 이제 오도제 단풍 경관 단지 조성 사업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 군에서는 뭐 당장 이제 계약을 철회해서 이제 뭐 계약금을 뭐 줄 일도 없고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을 또 증폭시키는 게 용역을 맺은 기관이 처음이 아니라고 또 들었어요. 네, 이 기관도 좀 수상한데요. 1,629만 원 용역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맺은 계약이 이 산림조합 중앙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본부라는 곳입니다. 제가 좀 더 살펴봤더니 이 함양군과 이 기관이 그 지난해 4월에 두 건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현재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제 계약이 마른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의 자체에서는 좀 수상과 의심한 대목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저희가 이 사업을 다루는 것은 올해 1회 추경, 이제 코로나 추경이라고 읽었는데 말 그대로 정말 힘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현재까지 지금 이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데 관광객이 몰렸을까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이 거의 유행병처럼 번졌던 게 출렁다리였죠. 아, 출렁다리요. 네. 출렁다리를 또 분할해서 또 발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좀 전에 그 나왔던 그런 공원 사업 또 하나 이제 정업에서 나왔습니다만 분수광장들, 음악 분수 이런 게 지금 유행병처럼 돌고 있어서 참 국민들이 생각하는 위기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위기는 정말 다르구나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다른 곳도 또 관련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합천군 얘기를 제가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네. 이 합천군 올해 추경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 우선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합천군은 지난달 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5,863억 여원보다 약 53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1회 추경 증가율은 9.03%로 경남의 군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530억 원 가운데 체육시설과는 추경 예산 약 90억 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벚꽃 마라톤 대회는 취소됐지만 사전 홍보를 한다며 3,700만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체육이 되는 날 행사 지원 1,000만 원입니다. 민간단체인 체육회 행사에 합천군 예산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합천군 대표 선수로서 합천군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소정의 어떤 우리가 감사 표시를 하는 게 좋은데 밥값 300만 원, 네. 행사 물품 뭐 100만 원, 네. 장비 이제 음향호 이거 다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1,000만 원을 식사 비용과 시상패, 이벤트 행사 등에 쓰겠다는 예산안에 합천 군수가 결재까지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체육위원회 날 행사 지원 1,000만 원은 하루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상정됩니다. 일부 군 의원들의 반발로 예산 처리는 결국 부결됐습니다. 너무 느닷없이 바쁘게 회장이 되자마자 1,000만 원 그 사업비를 또 지원하는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과를 하게 된 이제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군의 예산이 사업이 아니라 민간단체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식사와 이벤트 비용으로 이어지면서 문제점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합천군 체육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합천군 체육회, 뭐 시군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랫동안 그 시군 체육회 회장은 원래 단체장이었죠. 그런데 네. 이제 작년부터 이제 민간단체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합천군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합천군 체육회장이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민간인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합천 군수가 뭐 연말에 이런 또 행사도 이제 군이 주재하는 체육회장이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당초에선 당연히 반영이 안 됐을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행사 비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좌절됐죠. 근데 이게 예정대로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점을 또 안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모든 그 기간 동안 내내 선거 구민이나 특정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에게는 접대를 못하게 돼 있죠. 기부금에서 네. 기부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상으로 이 경우에 특별한 혜택이 돼서 특혜가 되거든요. 특정한 집단에게 주는 것은. 그러면 합천군의 모든 군민들이 다 요구하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혜 소지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과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야, 이게 또 선거법 위반의 소지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군요. 그럼요. 의혹이 예. 단체장 명의로 만약에 예. 제공한다면 당연히 이건 문제가 되죠. 되죠. 그런데 일단은 결과는 또 동일했습니다. 추경 얘기에서 또 부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합천군 체육회장과 제가 그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 합천군 체육회장이 이 얼마 전에 그 합천군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어요. 뭐 추경이 1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으니까 뭐 다음 추경 정도에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포기하는 상황이 아닌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느껴졌습니다. 1회부터 앞으로 3회, 4회 계속 가더라도 어차피 예산의 쓰임 용처들을 전부 정리해야 될 겁니다. 예. 그중에서 필요치 않은냐 다 도려내야 되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 예비비로 자꾸 놔두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은 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여서 단체장의 의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참 따져봐야 될 게 벚꽃 마라톤 대회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보비는 나갔어요. 그러면 취소 시기하고 이 홍보비가 나갔던 시기를 따져보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배임하고 횡령의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환수까지도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봄축제 대부분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소됐고 이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이제 만약에 예비비로 빠졌다 하더라도 이미 그 취소된 이후에 이런 행사 관련 비용이 지출됐겠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두 분의 말씀 들어봤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좀 냉정한 시선을 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함양 합천 두 사례 취재하면서도 이제 생각을 폭을 좀 최대한 넓혀보려고 했었던 네. 게요. 공무원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1차 추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뭐 읍면동 순방을 연초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관련 그 유관 단체들과 이제 간담회를 가질 경우에 건의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될 거죠. 연초에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건의 사항들 가운데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엄중하게 코로나 국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효 불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주민들 생각한다면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이 체육회 행사 지원, 체육회 지원하는데 좀 행정력을 썼고, 그 다음에 뭐 청춘 정원 사업을 뭐 하는데 이렇게 행정력을 썼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냉정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국을 다 다녀봅니다. 제주도부터 네. 경기 북부까지 다녀보는데요. 제주도하고 영남 쪽 공무원들을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공무원들이 시민들, 국민들을 대하는 시선이 똑같거든요. 군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은 심부름꾼이고 기술자일 뿐이죠. 근데 공무원이 상전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자칫 잘못된 거죠.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서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에게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더욱 지금 힘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이제 자치단체장의 철학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학이요. 네. 그걸 공무원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 예산 배정을 이렇게 가자라고 단체장이 해야 되는데 단체장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등에 올려서 계속 끌려다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야, 철학과 또 의지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무식하죠. 그렇습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예, 뭐 특정 싶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방송 좀 많이 보셔야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보시고 공부 좀 하셔야죠. 예. 네, 이 와중에 경남 지자체 중에서도 추경 예산을 이상하게 처리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해 사례 좀 네. 언급해야 될 텐데요. 추경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김해시 홈페이지에 보면 재정에 대한 공시, 뭐 예산서를 공개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 제가 두 장을 뽑아왔습니다. 네. 예산 총치 그리고 회계별 예산 규모 이런 자료인데 일반 회계가 이게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일반 회계 예산서에는 1,699억 원 증액으로 돼 있는데 옆에 자료에는 1,550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김해시 예산 담당관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산서, 그러니까 책자로 되어 있는 예산서는 맞고 네.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재정에 대한 공시 내용은 틀렸는데 이 입력 작업을 그 막내라고 표현했습니다. 막내에게 맡기다 막내요? 보니 실수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대화가 길어지면서 이제 왜 뭐 기자지만 이런 걸 물어보냐라는 취지로 했는데 아, 정말 이 재정에 대한 공시 그리고 예산서 확인하는 분들이 없구나라고 했는데 뭐 이것보다 좀 더 심한 사례도 많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장 기자님 예산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잘 구별을 보시면 예산서는 일반이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나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홈페이지는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의원들과 특정한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면 아무 문제 얘기 안 했다. 사실은 지방의 의원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맞는 거죠. 시민사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걸 지적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이걸 따져보고 맞춰본 사람이 없었다. 경우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추경부터 예산 그리고 공부, 예. 무식 이런 단어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지금 배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떠먹여주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불종의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조금씩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민주주의 훈련이라는 게 내가 하는 세금에 대해서 따져보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겠죠. 아무도 안 따져봤으니까. 그 진정한 우리 국민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번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을 계속 좀 집중하시고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나눴던 얘기는 또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 분 현장 취재까지 같이 하면서 정말 자세한 소식을 적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주는 1회 추경 을 들여다봤었는데요. 네. 또 다음 주는 역시 코로나 국면 가운데 이 경남 19개 지자체가 추진한 각종 발주 내용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총장님 함께해 주실 거죠? 상당히 고맙스럽게 하시는데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남 함양군과 합천군의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파헤쳐봤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해소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저희 MBC 경남 홈페이지나 MBC 경남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